네,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최동혁 기자입니다. 금융위가 지난 5일 토큰증권 STO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도 토큰증권 분야에 대한 레거시 금융의 진출, 기존 토큰들의 증권성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디센트 전예수 변호사님 모시고 금융위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이모저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수 변호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게 된 전예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그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 정말 며칠 전에 이뤄졌죠? 이번에 토큰증권 교육체계 정비 방안 발표, 그 내용과 의미를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토큰 증권은 흔히 저희가 쓰고 있던 증권형 토큰과 같은 의미인데요. 금융위가 판단하기로는 토큰 증권이 형식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이지만 그 실질은 기존의 실물 증권이나 전자증권과 같이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하다고 보아서 이 토큰 증권으로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벌써 작년에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예고한 바 있고 실제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도 그 내용을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토큰의 증권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복하면서 다소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토큰 증권의 발행에 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원장도 일정 요건만 갖춘다면 전자 등록 계좌부와 같은 공적 장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토큰 증권이 현행 전자증권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전자 등록 후 허가를 받지 않아도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큰 증권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토큰 증권 수요가 많은 투자계약 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 증권의 유통시장을 마련하고 장외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이 토큰 증권이라는 용어 선택에서부터 금융당국이 새롭게 등장한 토큰 증권을 어떻게 기존 제도에 최대한 잘 편입시킬지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전자증권법이나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시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는 점을 볼 때 최대한 빨리 시장의 규제에 대한 이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 토큰 시장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 만큼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책임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앞으로 금융당국이 발표할 제재나 법률 개정안을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더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가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지금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증권성 판단의 잣대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중에서 혹시 제시된 증권성 판단의 잣대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증권성 판단 기준은 작년에 뮤직하우 음악 저작권료 증권성을 판단하면서 제시했던 기준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최대한 그 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증권 유형들과 달리 투자계약 증권은 한 번도 국내에 적용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구체화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일단 이번 가이드라인 중에 별첨에서 붙임을 보면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이 있을 것, 그리고 금전 등을 투자할 것,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가 있을 것, 마지막으로 투자자에게는 이익 획득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요건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가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에서 그 사업이나 금전 등, 뭐 주로 이익 획득 목적, 모두 추상적이고 그나마 계약상 권리가 있을 것이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금융위는 계약상 권리도 명시적 계약이나 약관, 백서뿐만 아니라 뭐 묵시적 계약이나 스마트 계약에 구현된 계약의 뭐 집행 이렇게 확대 해석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큽니다.
결국 투자개혁 증권의 정의만으로는 증권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증권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기존의 금융위가 뮤직하우나 테사, 뭐 서울 옥션 블루를 판단했던 기준이나 디지털 자산의 증권 판단 예시로 제시한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 이 예시를 든 부분을 오히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말씀 주신 그 판단 기준들을 보니까 기존에 뭐 하이테스나 이런 부분에서 제시되던 증권성 판단의 기준과 크게 다르다라는 부분이 느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이제 사례 같은 게 제시가 많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그런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었던 조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례를 보고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중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적용되는 이런 분산원장이나 이런 부분의 상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내용이 다뤄졌을까요? 금융위는 분산원장을 전자증권법상 공부로 인정하기 위해서 이 참고 부분에서도 7가지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은 사후적인 조작 변경이 방지될 것, 그리고 분산원장 내용에 대해 계좌관리기관이 책임질 것, 이두 요건입니다. 분산원장 기술은 다들 알다시피 중앙집중형 시스템에 비해 효율성이나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 투명성이 높아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나지만 조작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위는 노드를 통한 검증으로 조작 가능성을 낮추되 이를 검증하는 노드의 51% 이상을 발행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기관 등으로 구성해서 사후적인 조작 변경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분산원장에 기록된 정보에 대해 사실상 계좌관리기관이 책임질 것을 요구한 것인데 이는 증권 토큰의 발행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모두 발행인에게 부담시킴으로써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발행인이 이를 책임지도록 한 조치로 보입니다. 아, 네. 그 가이드라인 중에서 이제 장외 거래 중개업자라는 개념이 제시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이 장외 거래 중개업자가 무엇을 의미하며 미래 이 요건이 어떻게 가이드라인 중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먼저 장외거래는 증권 거래에서는 많이 쓰이는 건 아닌데, 거래소나 ATX 외에서 증권을 거래하는 걸 의미합니다. 대개 증권 등이 장내 시장에 상장되려면 증권 신고서나 소액 공모 공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한국 거래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상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는 토큰 증권이 장외에서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비상장 토큰 증권을 중개하기 위한 장외거래 중개업자라는 제도를 신설한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비상장 주식들을 거래하기 위해서 증권사나 채권 중개 전문 회사만을 통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1대1로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매매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큰 증권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금융위는 채권 중개 전문 회사에 준하는 장외거래 중개업자를 신설하고 현행법상 꼭 통해야만 하는 위두 기관, 채권 중개 전문회사와 증권사를 통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장외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장외거래 중개업자는 단순히 거래의 장만을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투자 중개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외거래를 단순히 P2P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반적인 투자 중개업자들의 활동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이드라인에서는 장외거래 중개업 요건을 정할 때 현재 채권 중개 전문 회사가 되기 위한 요건을 참고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장외거래 중개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분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 기준 요건이나 최저 자기자본 요건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말씀 정리해보자면, 일반적인 이제 거래 기준보다는 조금 완화된 기준이지만, 예로 들자면 만약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 요건에 지금 당장 속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네, 장외거래 중개업자라는 개념이 아직 없고,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들은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뿐더러 설령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이 장례시장에 되지 않은,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와 ATX 외에서 증권을 거래하는 업자들이기 때문에 장외 거래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장외 거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는 꼭 증권사나 채권 중개 전문 회사를 통해야만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에는 1대1로 단일한 매수자와 매도자를 거래하는 형태가 아닌 이상 장외거래 중개업자가 신설되지 않으면 장외거래를 실제로 중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정말 보다 보면 저 이제 국내에서도 토큰 증권이 정말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사실 중요시 여겨지는 게 증권성 기준인데 이 증권성 기준, 판단 기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일까요? 토큰 증권을 기존의 증권으로 보는 지금 금융위의 그 의견에 따르면 이 토큰 증권이 기존 법률 체계에 포섭되는 순간 대부분의 가상 자산 사업자들은 증권 거래를 위한 금융 투자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토큰 증권을 거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STO 시장을 선점하기 어려워지고 대신 기존의 증권을 발행 유통했던 전통적인 증권사들에게만 상품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점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존 증권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가들도 공평하게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기존 코인 거래소들은 증권을 발행 유통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증권성 기준에 따라 증권으로 판명이 된다면 그 토큰 증권을 상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최근에 닥사에서는 상장 폐지 때는 코인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아는데, 증권성 기준 중에서도 특히 투자계약 증권의 기준은 앞서 본 것처럼 상당히 모호하고, 금융위도 그 모호함을 알아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지침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코인들이 상폐될지 여부는 저로서도 확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들이 불안정하면 그 불안정성은 결국 투자자들도 함께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금융위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거래 규모가 큰 토큰부터 뭐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발표하고 더 상세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성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이제 어떤 코인이 이 가이드라인 중 증권, 토큰 증권의 기준에 드느냐일 것 같습니다. 기존 암호화폐 대상 경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 금융위의 토큰 증권 기준 포함되는 암호화폐가 있을까요? 사실 이 토큰 증권 기준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 토큰 증권 기준에 해당되냐 마냐 이렇게 적용 여부만 따진다면 발행인이 없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은 토큰 증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다른 유틸리티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리움을 널리 쓰이게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과 차별화된 점을 홍보하고 홍보가 잘 될수록 그 홍보 행위로 인한 손익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이더리움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증권성 판단 기준에 의해서 증권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현재 아시다시피 비트코인과 함께 대표적인 유틸리티 토큰으로 사용되고 확산되어서 이미 이더리움 재단의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가는데요. 이런 지금 현재 이더리움 상태로만 본다면 당연히 현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증권으로 볼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법적으로 증권성 여부를 명백히 코인들을 모두 포섭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발행인이 있는 코인이고 그 발행자가 자신의 존재를 계속 노출시키면서 코인의 가치 상승 혹은 유지를 말한다면 그런 코인들은 모두 현재 증권성 판단 기준에 따라 토큰 증권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 건데요. 다만 이제 대부분의 코인을 모두 증권으로 포섭하는 것이 맞냐? 그러니까 현재 토큰 증권의 기준으로는 증권성이 모두 인정이 될 여지가 있는데 그에 따른 규제를 현 자본시장법 등 현행 법률로 규율을 할 필요성이 있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가이드라인에서는 조금 더이 기준이 제한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문제되고 있는 테라 루나나 리플의 경우
투자계약 증권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발행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이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가 여부와 관련해서 발행인들이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코인의 안정성이나 코인 수익을 확대시키겠다고 홍보하고 재상승을 약속한 점 등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 코인들이 모두 증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토큰 증권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발행인의 존재를 너무 키워서 수익을 약정한다든지 이러한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융위 가이드라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이드라인 중 이제 발행인 계좌 관리 기간이라는 내용이 제시됐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더 자세한 설명 혹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발행인 계좌 관리 기간도 기존의 그 장외거래 중개업자처럼 금융위가 새롭게 신설한 기관인데요.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즉, 지금 현행 전자증권법 상에서는 계좌 관리 기관이 고객 계좌부의 주식 등을 전자 등록하고 계좌를 개설, 폐지, 관리하는 기관이 계좌 관리 기관으로 명명을 할수 있는데 현재는 은행이나 증권사만이 계좌를 관리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으로 포섭을 한다는 금융위의 기조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 전자증권법상의 계좌 관리 기관 외에는 토큰 증권을 분산 원장에 기재하지 못해서 토큰 증권의 발행이 기존 증권사나 은행만이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일정 요건만 갖추면 현행법상 계좌 관리 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토큰 증권을 분산 원장에 기재하고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현행 은행이나 증권사 외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도 그 기회를 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새로운 어떤 이 진출 기회 이런 게 생겼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이번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상세한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는 처음이잖아요. 이제 네. 사업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 가이드라인 중 주의할 점과 어떻게 보면 더 미래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가능성을 볼수 있다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거는 사업자들이 앞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점을 참고해야 될 사항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사업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증권성 판단에 대한 부분을 각 사업자들에게 맡기고 있다는 점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사업자들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계속 꼼꼼하게 보면서 모호한 경우에는 금융위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로펌 등의 법률 자문서를 구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증권성을 판단하고 사업을 영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행이나 유통과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최대한 기존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너무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새롭게 기관들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을 각각 설립할 때 어떤 기존의 현행법상으로는 그 기관과 어떤 기관이 대응이 되는지 살펴보고 현행법상 뭐 예를 들어 장외시장 거래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채권 중개 전문 회사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이러한 요건들을 대응되는 현행법상에 대응되는 기관들의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근데 토큰 증권이 그 기존 금융사들도 굉장히 진출을 많이 고려하고 다양한 부분에 적용이 될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이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 토큰 증권 발행은 결국 새로운 자산 유동화 방법이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침체된 경기에 다시 활기를 줄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큰 기회로 볼수 있고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유동화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나 지적 재산권, 사업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 다양한 권리를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모호한 가이드라인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제 공백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전하게 새로운 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 증권은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금융 서비스에 전면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장외 시장에서의 분산원장 시스템이 잘 작동돼서 더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잘 드러난다면 증권 시장 외에서도 많은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혁신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사실 이런 분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도 굉장히 많은 미래 토큰 증권들이 접하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토큰 증권,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까지 투자하면서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 혹시 어떤 부분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STO 장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서비스를 유동화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점은 결국 사업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지만 투자자들에게는 큰 위험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잘 숙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이 금융당국의 통제 하에서 아무리 투명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토큰 증권의 가치는 그 기반이 되는 프로젝트나 지적 재산권이나 뭐 특정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금융당국에서는 STO 사업자들에게 발행 권한을 새롭게 주거나 뭐 장외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요건들을 많이 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스스로도 사업자들의 공시를 잘 살펴보면서 투자하기 전에 STO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모집하려고 하는 것인지, 현재 사업자의 자금 상태는 어떠한지 등그 기반이 되는 자산이나 사업자에 대해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발표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었잖아요. 이게 결국 현실화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텀이 있을 것 같은데, 현실화 시점에 대해서 혹시 언제쯤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정확한 시기는 추정하기 어렵지만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보면 대부분 구체적인 규율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업권법에 대한 예고나 신설될 제도 등을 소개하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특히 전자증권법이랑 자본시장법의 개정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향후 계획으로 제시해준 것에서부터 알수 있다시피 추진 일정은 23년 상반기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만 하고 아직 본회의에서는 논의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더라도 지난해 12월에는 업권법 안건이 상정은 되었으나 시간 관계로 의논이 생략되었고 이번 1월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현실화되기까지는 그래도 정말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이제 저희가 이 기관들의 어떤 시각을 볼수 있었다라는 부분에선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향후 개선 과제나 어떤 수정 과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모호하게 규정된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증권사나 은행에게 독점적으로 STO를 발행 유통하는 권한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STO 시장 규모 자체를 건전하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신속히 신설되는 기관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그 증권사 판단 기준이 모호할수록 발행인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이제 발생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에서도 이 투자자들이나 사업자들을 위해 증권성 판단 기준 부분을 우선적으로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정말 이 처음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 제시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말씀처럼 이제 어떤 책임 소재 부분이 이용자나 어떤 사업자 부분에 제한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아직 굉장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가이드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긴 시간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해주실까요? 제가 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당연히 어려운 일이고, 기술적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가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STO 시장이 저는 밝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와 STO 시장의 활성화를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게 아닌 같이 높게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블록 미디어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계속 STO에 관심을 갖고 STO 시장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해줬다는 게 굉장히 저도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 오늘 긴 시간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블록미디어 최동혁 기자,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은 디센트 전예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